지금부터 함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반야심경 봉독 읽겠습니다. 천법과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정진력 구호 묘덕원망 구반
역시 무량거 구세 십세로 상적 인불장난 격별성 소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응인의 인삼매주 원출려이부사이 부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더이 시고행자 한본제 하심망상필부더 우연성교자여이 비가수분덕자량 이다라 아니무진보 자범벅계실보전 궁자실제중도상 오늘은 초발심 공덕품 78페이지 중간에 그 단락을 다 하고 끝냈어야 하는데 내가 잠깐 착각을 한 바람에 소위 지 장급이 거기 표시되어 있죠. 초발심 공덕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책 한 권이 쭉 이제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그것은 제쳐두고 그보다 더 상위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그건 또 제쳐놓고 또 그보다 또 다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정말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할 그런 내용이고 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옛날에 그 종이도 귀하고 먹도 귀하고 글자 한자 붓도 귀하고 한자 한자 쓰는 게 요즘하고 상황이 달라서 정말 얼마나 그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여러 번 했을까? 초발심 공덕은 무량무수 아성지급이다. 세상에 어떤 공덕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한 두세 마디면은 끝날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그 귀한 종이 써가면서 먹 써가면서 붓 써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발심 공덕에 대한 그런 그 반복적인 그 설명뿐만 아니고 저 뒤에 넘어가면 이제 십향품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품들도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 내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초발심 공덕품은 어마어마하다. 초발심 공덕은 다른 어떤 공덕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책 한 권을 다 이렇게 낱낱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달라요. 관세음보살 한번 불러도 관세음보살 알아들어. 그런데 천번 만번 부르는 거야 우리는. 그 부르는 동안에 우리 의식이 변화돼. 우리 의식의 변화가 와. 우리 의식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 마치 공덕도 쌓여. 복이 쌓이고 공덕이 쌓이는 거야. 그래 저는 이 초발심 공덕에 대한 그런 그 설명 이전에 저기 그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길게 설명한 내용이 10회양품이 11권 반인가 10회양 한 품이 11권 반인가 되고 그 가운데 제6회양이 무려 3권이나 돼. 책으로 3권이나. 하나의 회양이 3권이나 된다고. 거기에 보면 60종류의 보시를 이야기하고 있어. 60종류의 보시를.
뭐 머리털을 보시한다, 머리가 붙은 머리 가죽을 보시한다, 손톱을 보시한다, 손톱에 살이 붙은 손톱을 보시한다. 이런 말을 읽을 때 가슴이 찌릿찌릿해. 부처님은 그것을 노린 거야. 중생들의 가슴에 변화가 오도록.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야. 뭐 수레를 보시한다, 자전거를 보시한다, 뭐 자가용을 보시한다, 뭐 온갖 세상에 좋다 하는 거 다 보시하고,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이런 거 보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법을 보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함으로 해서 의식의 변화가 와, 우리들 마음에. 아마 그 영향으로 내가 법보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제대로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튼 여기에도 초발심 공덕, 내가 처음에 이제 보리심을 바란다,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열반경 그 개송을 그 인용해서도 말씀드리고 저 뒤에 가서 또 드릴 텐데, 하여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입니다. 불심. 제가 이제 옛날부터 불심이라는 글을 모필 글씨를 많이 썼어요. 저기 저 대법사 절에 잠깐 있으면서 이제 불사를 했는데, 불심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을 전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불사에 보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불심이란 글씨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 불심이란 글씨는 참 잘 써. 내가 써놓고 봐도 아주 좋아. 그 글자 아주 간단하니까, 글자 두 자니까. 그리고 옆에 내 이름 쓰면 되니까. 또 불심보다 더 훌륭한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명시를 뭐 꽉 쓰고, 반야심경을 뭐 평풍에 꽉 차도록 쓰고, 무엇을 다 쓴다 하더라도, 여기 또 법성계도 많이 쓰죠. 평풍 같은 거 법성계도 꽉 쓴다 하더라도 불심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아, 부처님 마음이면 다지. 부처님 마음이면 다지. 그 이상 뛰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부처님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보리심이야, 또. 보리심. 그래, 그 보리심을 낸다. 불심을 냈다. 발보리심.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그 축생을 보고도 난 비록 온전치 못하다 하더라도 그 축생을 보고 발보리심해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 전해주는 그 공덕이,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불심,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 득도 선도타야. 나는 제도받지 못했지만은 먼저 남을 제도하는 정신이라. 나는 굶어도 자식 먼저 먹이는 정신이고. 그러니까 나는 비록 어리석고 탐심 많은 중생이라 하더라도 저 축생이 먼저 제도해라, 제도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자기는 제도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제도 안 하려고 하겠어요?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제도되고, 그 마음이 이미 제도된 마음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축생 같은 거 보고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발보리심해라. 보리심을 바래라. 불심을 내라. 너도 불심을 내라. 불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인간으로, 이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그 가치 있게 쓰는 길입니다. 가치 있게. 100% 쓰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 집에 사다 놓고 그거 100분의, 그 기능을 100분의 1 쓰는 사람 몇이 없어요. 몇이 없다고. 그 우리가 요즘 또 TV에 보면 채널이 200개 넘어, 200개, 300개. 내가 한번 심심해서 계속 돌려봤더니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거야. 300개 가까이. 근데 보는 채널이 몇 개 돼? 기껏해야 뉴스, 뉴스도 뭐 KBS 뉴스 한번 듣고, 좀 빨리 보려면 이제 SBS 뉴스 듣고, 또 그것도 늘 듣나? 이번 선거철 같은 데 듣고, 선거철 또 한 10분만 들으면 그냥 알아. 이번 선거는 너무 싱거워가지고도, 그래서도
그래 TV 하나도 우리가 사다 놓고 그 기능을 100분의 1도 제대로 못 써요. 사실은 100분의 1도 못 쓰고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능력은 참으로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그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발휘하면 전부 부처님이야. 다 관세음보살이야. 다 지장보살이야. 다 문수보현이야. 그 제대로 발휘만 하면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똑같은 소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발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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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발보리심이야. 발심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발휘한 공덕은 어마어마하다 말이야.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 과학 발달도 결국은 처음에 발심에서부터 있어. 마음을 낸 것에서부터 이런 그 아주 엄청난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그 성과를 가져온 것 옮게 된 거예요. 마음을 안 냈으면 옛날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을 우리가 내 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음 낸다는 게 그리 중요해요. 처음에 마음 잘못 내 가지고 한 가정을 잃었잖아. 그 근사하잖아요. 내가 잘못 냈다고 하는 것은 실수고 잘 내가지고 한 마음 잘 내가지고 속으로 아이 스님 잘못 냈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내가 그 저기 뭐 아들 딸 그 결혼 못 해가지고 그 걱정하는 사람들 지금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대는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그런 전철을 밟기를 바랍니까? 라고 하면 입을 한마디도 못해. 당신도 그런 전철 밟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식 결혼시키려고 안달합니까? 하면 아무 말도 못해. 가만 돌이켜보면 아이고 나같이 살아온 삶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살기를 권할 수는 없거든. 행여나 자식은 나보다 낫게 살겠지. 요 아주 전혀 보장도 없는 전혀 보장도 없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안달하는데 참 안달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중생이야. 안달할 거 없어요. 아, 참 너는 참 다행하다. 어떻게 해서 너는 혼자 살 줄 아느냐. 그래야 돼요. 그건 일륜지 대사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애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 안 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 그런 큰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지 그럼 억지로 애 쓴다고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계속 애 쓰려고 계속 붙어있도록 애 쓰려고 그럴 수 없잖아요. 저절로 돼야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우리 공부하면요. 인연의 도리를 알게 되고 인연의 도리를 우리 인생사에 적용시키면은 풀리지 아니할 것이 없어. 그리고 다 마음에 크게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또한 보리심, 불심 아주 위대한 부처님이 가지신 대지혜의 마음 그게 이제 보리심인데 그것에 대한 그 가치, 그 소중함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지 장급이 여 단급 평등하고 긴급이 긴 세월이 짧은 세월로 더불어 평등함을 알고 평등하고 또 짧은 세월이 단급이 여 장급 평등 긴 세월로 더불어 평등함을 알고 평등함과 지자는 그게 다 해당돼요.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1급이 무수급으로 더불어 평등하고 무수한 급이 또 1급으로 더불어 평등함을 아는 것과 유불급, 부처님이 계신 세월이 부처님이 없는 세월로 더불어 평등하고 부처님이 없는 세월이 부처님이 있는 세월로 더불어 평등함을 아는 것과 이 부처님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80년 살다 가신 그 8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설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이 있다 없다? 없지. 없어요.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명인에게 태양은 있다 없다? 없어요. 명인에게는 태양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물론 태양이 이 지구를 비춰가지고 모든 생명을 키워내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온도를 만들어내고 뭐 해가지고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야. 명인에게도 다 봤지만은 내가 말하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사물을 보듯이 그런 태양빛은 없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부처님이 설사 살아계신다 손치더라도 불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없고 불법에 대한 이해